어쨌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잘 끝내고 뭐 뭐라고 내용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논란이 됐죠. 네? 한일 네.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약식회담? 아니죠. 뭐 일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네, 회담 국제법상으로 고소당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압수수색해 그러면 거기 약식 회담 하고 이렇게 올린 건 괜찮죠? 아, 예, 뭐 제가 거기까지는 용인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욕 맨해튼의 605 3rd Avenue 네. 이게 주소입니다. 발음 좀 정확히 해주세요. 영어 발음. 605 3가 Avenue. 네. 3번가 뭐 이렇게들 네. 부르죠. 그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들어가는 장면이 일본 TV에 잡힙니다. 네. 그럼 거기가 뭐 어디냐? 뭐 하는 데냐?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사무실 있는 건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앞에 일본 기자들만 있고 한국 기자가 없었냐라는 한국 기자들의 항의는 네.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부른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사무실 앞이니까 네. 당연히 일본 이 기자들이 있죠. 네. 기시다 총리가 게다가 그날 거기에 회의를 하러 들어가니까 그걸 스케치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장면 스케치하는 걸 보고 그 주소를 파악하고 아니 그 건물명을 파악하고 주소를 찾아서 구글 스트리트맵으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하여튼 그래서 들어갔는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요의 일본 대표부에 기시다 총리가 들어갔고 그러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30분간 뭐 회담이 있었습니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의장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 딱 한 장만 배포됐죠. 네. 뒤에 굉장히 어색한 벽에서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데서 두 사람의 사진이 악수하게. 찍혔다는 건 뭐냐 하면 국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태극기도 없었다. 그럼요. 주 유엔 일본 대표부면 다른 나라 국기를 다 의전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 놓는 큰 거는 준비하려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앞에다가 이게 작은 걸 놓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놓는 순간 이게 약식이든 정식이든 회담의 성격을 즉 나라의 대표의 나라의 대표가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기시다 총리가 그걸 놓지 않았죠. 아. 의도적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약식 회담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 요미우리 신문이 정확히 짚어서 얘기합니다. 네.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 딱 두 글자입니다.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는 간담회라고 하니까요. 네. 간담을 가졌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것을 약식회담이라고 표현했다. 라고 하는 점. 즉 간담이었다는 것은 왜 중요하느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내에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제대로 된 거 얻어낼 게 아닌 이상은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유, 떨어질 수 있죠. 오히려. 몰라. 그 자꾸 온다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그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있는데 거기 올라면 내가 잠깐 봐주길 수 있다 했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만난 거야. 국기도 안 났고 아 회담 아 무슨 회담이 회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트랩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상대 국가 그것도 대등하게 맞서야 되는 일본 국가 주 유엔 일본 대표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네. 그들이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테이블 세팅도 국기도 없는 자리에서 모멸적으로 사진 한 장을 찍고 30분 동안 회담하고 나와서 약식회담이라고 말했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간담이라는 그 예 모멸찬 반발을 듣고 네. 들었던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친일파네 친일파. 요미우리 신문 얘기 믿고 왜요? 그냥 기시다 쪽 얘기만 믿고 일본 아. 외무성 얘기만 믿고 네. 친일파야 친일파. 그래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아니 반박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아니 왜 친일파면 반박을 하셔야지. 네? 친일파면 왜? 아 저는 상황을 설명을 할게요. 네네. 이것은 애골복골. 외교가 아니었느냐, 네. 애걸복걸 정상회담이 아니었느냐. 한국이 일본에게 네. 만나는 데만 의의를 둔 것이 아니냐. 네. 그 자료 화면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외교적인 좀 저자세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과의 회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요, 국익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네. 상대가 일본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쪽에 무역 대표부가 있는 곳 찾아가고 거기서 정말 약식회담을 한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모욕감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옹호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30분을 했는지 뭐 10분을 했는지 좀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10분 정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역 빼고 싶으니까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네. 자세하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홍보수석한테 당신 말 잘하니까 가서 좀 어떻게 모면해봐 이게 아니라 김성한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네. 여러 가지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로 이제 파탄 났고 찾아보지도 않던 일본과 네. 만나서 2년 9개월 말인가요? 네. 네. 그럼 뭐 다시 한번 뭐 관계를 회복하고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고 그런 첫 걸음을 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미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일본이 한 4년 만에 처음 쓴 단어가 있어요. 뭐죠? 미래지향적인 관계. 아... 이 얘기를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네. 초창기 하다가. 네. 그것은 일본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그러한 외교가 제1순위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사실은 순방 가기 전에 브리핑할 때 기자들한테 한일 정상회담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리 네, 할 거라고 그 했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왜 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일정을 풀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 자체로도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당연히 문제죠. 네. 그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잘라야 돼. 그 대통령실에 이런 해명하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자분들은 605 떨드 에비뉴 뉴욕으로 찾으면 나옵니다. 네. 이 건물 다 나오고요. 그 일본에서 보도도 됐고요. 일본 언론에서 회담 장소가 주 유엔 일본 대표부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 장소가 다른 명칭이라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다른 명칭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그 엄청난 뉴욕의 큰 빌딩에 네. 유엔 대표부가 전층을 쓰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거기에 다른 사무실에도 회동을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주 유엔 일본 대표부가 있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라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예,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기가 기고만장한 상태라는 것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모르고 갔으면 진짜 큰일인 거고 네. 알고 갔어도 큰일인 거고 그렇죠. 몰랐어도 큰일, 알았어도 큰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통 외교관 관리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대학 교수 출신, 교수 출신이었다가 그 2012년도니까 박근혜 정권 때 2차관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쭉 그냥 외곽에 외부에 있다가 그냥 이번에 안보실장 한 거거든요. 왜 이분을 시켰는지 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공채 출신이긴 하지만 네. 정통적인 외교관으로서의 그 루트를 걷지 않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통역을 했던 분이고 네. 또 외교부 생활이 적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좀 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전문가들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관리들은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능력해졌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 너무 의문이 이해가 안 되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외교부에서는 이거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순간을 네. 네. 아 여러 가지 것들이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됐으니까. 네. 근데 딱 봐도 그런 게 바이든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을 위해서 외국을 조지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상태고 네. 기시다 총리 본인은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서 총리 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정권 엎어지게 생겼는데 한국과 위험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네. 위험한 거래를 할 대상도 지지율이 30%야. 네. 저 사람이 국민적 합의를 받아서 일본 문제 해결한 패키지를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할 게 없는 거였어요.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근데 다만 내치에서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수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해보려고 억지로 쥐어짜내라고 하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것도 뭐가 원료가 있어야 쥐어짜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 에이, 참사로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참사? 외교적인 무능. 아, 뒤에 좀 참사스러운 애들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슈가. 아직 그 내가 얘기했잖아. 아직까지는 참사가 아니라 무능이라고요. 아직까지는 이 모든 대목에서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부르는 건물에 가서 면접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가장 그러니까 저는
또 면접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뭐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동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건 그거고 외교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저는 건물 하나라도 옮겨서 옆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라도 마시든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또?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나눈 네, 요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그냥 아유, 스쳐 지나가는 말도 것 같은데. 안 되죠. 네, 이거 어떻게 얼굴 돼요? 익힌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48초면은요 통역 빼면 24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서 한 마디씩 하면 12초 얘기한 거잖아요. 12초 얘기하는데 그 저기 장면이 있기 있잖아요. 진짜 말을 짧게밖에 못하더라고요. 네. 네.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 가지고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많이 우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12초 벌써 지났을 것 같아. 그거를 했다라고 네.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는 국민을 네. 또 우습게 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쪽팔리더라도 아 이번에 우리가 정말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시간상 여건상 안 됐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영국에서부터 뭐 뉴욕까지 해서 세 차례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고 많은 합의를 이루어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양국 정상 간의 소통과 스킨십을 확대했고 다음번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나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해명 중에 황당한 게 뭐냐면 네. 총 시간과 아. 형식이 중요하지가 않대. 아니 남북 아, 그래요? 아니 외국과의 정상회담에 좀 심하잖아요. 정상회담에서 형식이 왜 안 중요해요? 네, 우리나라 맨날 따져보잖아. 실무 방문이냐 국빈 방문이냐 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메뉴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찬을 몇 번 했냐 네. 막 이런 것도 그리고 시간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와 양국 정상은 예정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느라고 30분 연장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그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형식과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새로운 외교적인 프로토콜이 지금 나타났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맞죠? 네. 48초. 배터리 바이오 노스코리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초 맞네. 끝났나 보네. 예? 진짜. 뭘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안가 그러니까 네. 이러지 않았을까? 거기서 딱 48초 만난 게 네. 바이든이 딱 보고 어? 여기 왜 왔어? 갑자기 오래 벌써 왔습니다. 어이 반가워. 저번에도 우리가 만났었는데 영국에서 잘 온 거지? 예. 안녕. 그러지 않았을까? 예? 이거 아, 쇼츠로 만들지 진짜. 말아요. 어? 만들면 안 돼, 피디님. 아, 이거 찍힌 거 있으니까 다 무슨 얘기 했는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참,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그 행사에 나와 48초 만나고 나와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을 하면서 쪽팔리겠다 바이든이 뭐 이렇게 말을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워딩은? 아 그래요. 저 그냥 좀 품위를 지키려고 그냥 네.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주시죠. 근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해도 된, 야당 패널이 하세요. 야당 패널이. 제가 왜요? 다들 이렇게 자기 입에 담기도 힘들어하는 이 말을 대통령께서 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보수 우파 패널 중에 대단하다는 친구가 있다라고 아까 느낀 게 뭐냐면 네. 이걸 어떻게 온 거예요? 네? 어떻게 옹호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재명은 욕설했잖아.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어 그 말 잘했다. 이재명은 사과라도 했지. 사과하겠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사과를 해요? 나 그냥 저 뭐 예? 그냥 편하게 뭐 하다 보니까 예? 그냥 그런 거라고. 자 이제 원본 대사는 이거죠. 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뭘, 이 녀석들이 뭘 승인 안 해줬는지를 제가 생각을 좀 오래 해봤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더 글로벌 펀드라는 행사에 참여를 한 거였잖아요. 네. 더 글로벌 펀드는 전 세계의 부자들하고 기업하고 그 세계 정상들이 돈을 모아서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같은 전 지구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이런 재단입니다. 네. 각 나라가 각각의 액수를 커밋먼해서 이제 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바이든이 얼마를 약속했겠죠. 그날 키노트 스피치를 했으니까.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네. 이 말인 즉슨 국회에서 바이든이 얘기했던 이 돈을 승인 안 해주면 네. 그럼 바이든이 더 글로벌 펀드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뿌리 깊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좀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더 글로벌 펀드에다가 뭐 그게 1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의회하고 행정부가 상의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마냥으로 지가 와서 먼저 지르고 국회 가서 허락받겠습니까? 당연히 국회랑 액수를 다 논의하는 거죠. 그런데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행정부에서 내 돈 쓰는데 이걸 왜 국회 가서 허락을 받으라는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허락 맞는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근데 바이든하고 미국 외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글로벌 펀드라는 어떤 굉장히 인류애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에 네. 당연히 행정부하고 의회가 힘을 합쳐서 돈을 내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전 그래서 이게 이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펀드에 가서 이거를 의회가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미국의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김 작자님이 네.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3년 동안 우리가 1억 달러를 여기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의회에서 뭐 안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럼 뭘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난 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왜 저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 말대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죠. 아니 근데 본인도 1억 달러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바이든 훨씬 많이 내겠지. 얼마나 바이든 60억 달러 네. 낸다고 했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도 내기로 했잖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욕설을 한 거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무례하다 사과하라거나 뭔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여지는 없나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외교부가 이 발언에 대해서 사적인 건데 왜 이렇게 문제 삼어? 라고 항변하고 옹호하지 말고 네. 외교적인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나가다가 한국 의원들을 향해서 이 새끼들 말이야, 어? 쪽팔리겠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국회의원들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내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인 거고. 그렇죠. 그 네. 새끼라는 단어를 maybe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미국에서 통용되는 자극적인 요구로 네. 해석이 되면 네. 모욕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은 새끼라는 단어가 약간 애칭 비에서 약간 멸칭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의 강도로 따지면 녀석이 1이고 새끼는 한 3, 4 정도 있는 거죠. 딱히 아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닌데 이게 영어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새끼가 없어요. 영어에는. 영어는 예? 없어요? 영어는 1아님 10밖에 없어요. 예. 뭐 악당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How could Biden not lose his damn face if those fuckers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해석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권에서는 지금 이미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F월드가 들어가면 미국권에서 미주권에서 이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이면 이게 3이면 이건 8이 돼 있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사실 F월드는 줄임말, MF의 줄임말이거든요. 에이. 그래서 듣는 영미권 사람들은 MF로 듣기 때문에 이게 F보다 더 위로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라서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3으로 얘기한 건데 에이. 지금 활짝은 8로 나가고 있어요. 자막으로 8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듣는 영미권에서는 이 F월드를 내가 들을 잘못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저 적절한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베이비. 이디어트도 좀 약하고. 예, 뭐 아니 뭐. 어쨌든 진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쨌든 국제 무대에 가서 국격을 좀 높여주기를 바라는데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거는 뭐 참모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격을 확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낯뜨거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지율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방하고 오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좀 그러니까 지금 송채 반장님이 말씀 하신 게 정확한 비판이고 분석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보수 우파에 강력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뭔 잘못이야! 와! 여론이 우리한테 나쁘지 않아! 그렇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생각하면 큰 문제라고 봐요. 네. 문제는 중도층이죠. 중도층과 야권 지지자분들이 창피하다, 부끄럽다, 와 이거 격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정말 아무리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또 다른 나라의 외교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손가락질과 조롱 비아냥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유 네가 뭐 욕이나 할 줄 알지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이라면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네. 희화화되는 순간 네.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리더십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저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네. 저렇게 외국에 나가서 쉽게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옛날의 버릇을 그대로 하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까지 가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게 전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저도 걱정인 게 전 정말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 네. 그런다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국격이 떨어진 사람이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격이 떨어져야 되는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자는 문재인과 이재명 이렇게가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나보다 더 낮은 급으로 깎아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수사 지휘를 당연히 하지 않겠죠. 네. 하지만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700명 가까운 특수부들을 나래비를 다시 다 세워서 지금 싹 갈아놨잖아요. 네.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달겨드는 칼잡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무모하게 달겨들면서 야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는 망상을 하게 만드는 혹은 그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지금 30%도 안 되는 저 열렬 지지층이 그 피를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에 네. 취해서 같이 가는 상황이 사실은 네. 아 나라로서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큰일 났어요. 아니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7대 민생법안에서 이제 민주당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비판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냐라는 말씀 들어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 무슨 대변인이 낸 성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냈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 하려고 민생법안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붙일 것 같다 붙여. 이거 논의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까지도 다 수사 문제로 모든 걸 붙여다 가려고 하는데 괜히 이재명 얘기를 했구나. 하여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을 잃지 말고 네. 나도 중도층들을 설득해서 다시 지지율을 50%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하고 이제 네. 이재명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가기 전에 동접 15,000명 돌파. 아니 뭐 볼 거 있다고 15,000분이나 보세요. 자 보지 말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왠지 조회수가 오른 것 같아서 기쁜데 한편으로는 조회수 안 올라도 되니까 제발 국격을 제대로 좀 높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좀 드네요. 아직 저번 주에 물이 덜 드셨군요. 저요? 네. 아 제가 좀 아직 좀 순수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케탕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케탕이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케팅.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